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희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2회차, 바로 이제 4과목이죠.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및 원리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같이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1번입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선설비의 화재 안전기에 따라서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별과업 또는 고압으로 수선하는 비상전원 수선설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요거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화구역형이 있고요. 5개 개방형이 있고요. 큐비클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 없는 것은 2번 축전지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옥큐로 외우시면 되겠죠. 자, 62. 비상 코넥트 설비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기에 따른 비상 코넥트 설비 표시 등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뭐라 하세요? 1번. 발광 다이오드는 적당한 보호 커버해야 된다. 발광 다이오드는 보호 커버가 제외가 되는 거죠. 일반 램프는 이제 커버가 있어야 되는데 발광 다이오드는 이게 필요 없다. 1번이고. 자, 2번. 소켓은 접속이 확실해야 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된다. 그쵸? 3번. 적색으로 표시되고 주의 밝기가 300룩스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해서 안면으로부터 3m인 곳에서 켜지는 게 확실히 표시된다. 그러니까 이 300룩스 이상과 3m, 요거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전구는 사용전압이 130%인 교전압을 자 20시간 연속해서, 이것도 물어본 문제가 있었죠. 가하는 경우에 단선, 광속 변화, 흑화, 전류 저하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자,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적으로 3m라든가 요 20시간이라든가 300룩스 이런 것도 또 별도로 물어보기 때문에 고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63번입니다. 비상 방송 설비 화전 기준에 따라서 부속회로의 전류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황의 전원자. 아, 이것도 여러 번 나온 거네요. 벌써 문제 보기 전에 벌써 답이 딱 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직류 250V의 전원장 측정기 써서 측정한 전원장이 얼마 이상이 되도록, 그렇죠. 0.1MΩ 이상이 되겠죠. 1번.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전원 저항계라고 하는데, 전원 저항계 매거죠. 요게 DC 250V, 그 다음에 500V짜리, 자, 그리고 1000V짜리 있는데, 소방에서는 주로 요 두 가지가 나오죠. 250V와 500V. 그쵸? 자, 64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경보장치 화전 기준에 따라서 환경 상태가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어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연기 감지기 설치할 수 없으니까 열 감지기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열 감지기에서 건조실 또는 살균실이 되겠습니다. 적응성 있는 열 감지기 아닌 것은, 건조실, 살균실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온도가 딱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완만한 온도 상승에는 이제 적응성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온도가 바뀌는,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차동식이라든가, 어떤 게 안 돼요? 차동식이라든가 또는 차동식에 기능하는 보상식,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정원식은 가능하다. 자, 일종 특정 열 아날로그식 가능하다. 그런데 보상식은 안 된다. 그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도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그죠? 어려운 건데 어쨌든 간에 저 건조실, 살균실 보시면, 아, 이거는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정온식과 열 아날로그식은 되는데 보상식이나 차동식은 안 된다는 거,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65번입니다.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 정하는 데이터 및 코드 전송 방식 신고 부분 프로토콜 정의서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에 가려야 될 내용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보기 성능 인증 기준에서도 별표로 나와 있는 그 별표의 내용에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찍어야 되는 겁니다. 뭐 맞출 수가 없겠죠. 내용을 갖다 알고서는 풀 수가 없는데,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고요. 보면 119 서버로부터 처리 결과 자 메시지를 20초 이내에 수신받지 못할 경우에는 20초 이내에 자 몇 회 이상 10번 이상 재전송할 수 있어야 된다. 10회 그죠? 10번. 그래서 20초하고 10번이니까 답은 3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는 이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66번 보겠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장률에 따라서 객성 유도등의 설치 기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모았는데, 객성 유도등은 객석에 어디 어디 통로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또는 어디에 자 벽에 설치된다. 그렇죠? 통바벽이죠. 통바벽 또는 벽 통바. 통바벽 1번이죠. 자, 어렵지 않은 그런 유형이 있고요. 자주 나왔던 겁니다. 자, 67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던 건데요. 누전 경목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따라서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야 되며 누전 경목의 외함의 두께는 얼마냐? 단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 벽 속에 매립되는 부분은 1.6mm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벽에 매립되지 않는 경우는 1mm 이상이면 된다. 답은 1번.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일반 외함은 1mm고 그 다음에 벽 속에 매립될 때는 1.6mm 이상 이 누전 경목 관련해서는 얘는 나올 수 있어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68번 비상코넥트 화전기준에 따라서 전원부와 외함사의 전원장은 500V 전원등 측정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이거 자주 나왔던 거죠. 20MΩ 이상.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된다. 이런 거 틀리신 분은 없을 겁니다. 자, 69번 보면 화전 규제에 따라서 자동화재 탐설비 감지기 설치에 있어서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일 때 적합한 감지기 종류는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20m 이상이면 이제 뭐 불꽃 감지기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되고 자 바로 연기 광전식 중에서 광전식이 이제 뭐냐면 스포트형이 있고 그 다음에 불형이 있고 공기입형이 있는데 스포트형 안 되고 이제 공기입형 자 요거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이다. 자 요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불꽃 감지기밖에 없네. 그러니까 불꽃 감지기는요 높이에 관계없이 다 적용할 수 있어요.